제방채. 도를 이루니 즐겁구나. 도가 이뤄지니 것 또한 즐겁구나. 도가 이뤄져 하는 일이 없으니 즐겁구나. 도가 이뤄졌으니 행주자와 어묵동정. 일거수일투조. 어디서 뭘 함서 어떻게 살아가든 즐거움이로세.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논하니. 놀기 위해서는 일이 없어야 되네요. 일이 없다는 건 또한 집착심이 없다는 것이 될 테고요. 뭐 일하는 즐거움이라는 말도 있지만 일하면서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들이 괴연 몇이나 될까요? 지금 사는 게 즐겁습니까? 무언가에 빠지고 매몰되고 사는 삶에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무언가에 빠져 있다는 건 그만큼 어긋난 그릇된 집착심이 많다는 다른 표현이지 싶네요. 그래서 해결책은 얼른 빠져나와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집착심이 없으려면 애시당초 타고나길 집착심이 없이 타고나야 되지 싶고요. 집착심 많이 갖고 태어난 사람 보고 집착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애시당초 불가능하지 싶고요. 쭉 일만 해오던 사람에게 이젠 됐어 일할 필요 없다고 내쫓으면 그 자체로 불안 요소라. 당장 뭘 해야 될지 몰라 멘붕에 빠지다. 또 다른 일을 하는 듯 하고요. 그럼 도를 이룬 게 왜 즐거움이 될까요? 부처님께서는 고와 고멸을 말씀하셨다고 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르자면 괴로움과 그 괴로움이 소멸되었으니 결국 남는 건 즐거움뿐이다. 또 괴로움 반대는 즐거움 안락함. 안락함 자체에 다 들어가 있네요. 편안한 게 즐겁구나. 그래서 도가 이뤄진다는 건 즐거움이 되는 것이겠죠. 또한 도가 이뤄진다는 것은 집착이 없다는 말이기에 그야말로 구속받음 없이 홀가분한 상태이니 그 자체로 즐거움이 되는 거는 것이 될 테고요. 이건 누려본 사람만 아는 거지 누려보지 못한 사람에겐 그 어떤 형용사를 써본들 실감 못하고요. 사람에겐 그 어떤 형용사를 써본들 실감 못하고요.